차권인데 이 조그만한 이 조그만한 이 실각이 한 방 맞고 뒤지도. 자, 다들 어디 숨어 있지? 발 픽 빠방. 라이엇 게임스에서 출시한 FPS 게임 발로란트, 2020년 6월 발로란트가 드디어 공식 출시가 되고 그 모습을 드러낸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. 발로란트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편 진행을 맡게 된 미르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발픽에서는 발로란트 1주년 특별편으로 지난 1년여간의 발로란트 이슈 여정을 주제로 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발로란트 나온다고 했었을 때 라이엇에서 FPS 게임을 만든다고? 이거 흥할까?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근데 주변 스트리머들이 와! 라이엇에서 FPS 게임 만든다고 너무 기대된다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 좀 기대가 되기 시작했고, 그 뒤에 발로란트 나왔을 때는 아, 그때 당시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스트리머가 발로란트 다 시작했었어요. 그때가 또 감회가 새로워지면서 벌써 1년이 지나면서 아마 그 최대의 수혜자가 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첫 번째 주제는 런칭입니다. 그 당시에 발로란트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FPS 스트리머들이 총 출동을 했었었는데요. 그 당시에 딩셉션, 뜨뜨뜨뜨, 이케드, 퍽티비, 태준, 토노천, 진짜 FPS라고 말을 하면은 내놓으랄 만한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총 출동을 했었었는데, 그 당시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무빙샷 위주의 게임을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발로란트 같은 경우에는 정통 FPS면서 하이퍼 FPS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적응은 빠르게 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스킬로도 플레이할 수 있고 총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쉽게 좀 즐겁게 게임을 즐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두 번째는 뱅가드입니다. 아, 이 뱅가드 같은 경우는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,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뱅가드란 시스템이 너무 기대가 많았었어요. FPS에서 ESP 핵을 잡을 수 있다는 거가 메리트가 엄청났었거든요. 이 뱅가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냥 덜커덕하고 게임이 갑자기 꺼져버려요. 그리고 게임이 다운되고 갑자기 꺼지더니 발로란트 다시 안 켜지고, 아니면 갑자기 내가 이제 핵을 썼다고, 무협이죠? 핵을 썼다고 갑자기 정지를 당하고 멈췄다가 다시 또 들어가 보면은 막상 보니까 정지는 안 되어있고 막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PC방에서도 게임 플레이에도 별로 끊김없이 잘 돌아가고, 그리고 제가 초창기 때에 비해서 지금 느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, 핵을 만났을 때 갑자기 그 게임 자체가 무효화가 됩니다. 그러면서 그냥 꺼지고 그 판이 무효되고 다음 판에 돌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. 그리고 그 친구는 영정을 당하고. 근데 이게 발로란트가 이 점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뱅가드는 앞으로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핵을 잡기 위해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이슈는 버키입니다. 아, 버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들도 아, 개열받네 이런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. 버키 우클릭이 너무 사기고 많은 스트리머들이 너프를 시켜달라, 버키 너무 사기다, 우클릭 한 방이면은 거의 그냥 오퍼레이터 뺨친다. 근데 실제로 버퍼레이터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너프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버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제 바인드로 치면은 창문 라인에서 쬐고 있는데, 실각으로 쬐고 있는데 빼꼼하고 나오면은 한 방 맞고 죽어. 샷건인데 이 조그만한 이 조그만한 이 실각이 한 방 맞고 뒤지도. 버키 메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좀 떠났었다 라고 이야기가 많았었는데, 지금은 버키가 또 너프가 돼가지고 이제 우클릭이 너무 약해지고 좌클릭이 그나마 조금 이제 버프를 좀 당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시 돌아오셔서 발로란트 플레이하셔도 아, 클린한 발로란트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주제는 비전 스트라이커즈입니다. 발로란트 런칭되고 나서 진짜 많은 팀들이 발로란트 신으로 뛰어들었었는데요.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이슈였죠. 네, 이 팀 무조건 우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판을 좀 깔고 갔다 보니까 더 잘한 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이 팀의 통산 전적이 104연승인가? 라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발로란트 대회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지금까지는 뿜어주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스틱 선수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, 이 스틱 선수가 방송을 하면서도 장난기가 진짜 많은 선수예요. 근데 부캐로 게임을 한 거야. 오벨리스크라는 아이디로 게임을 했는데, 그 당시에 이태준이 맞죠 여러분들? 이태준 선수를 저격을 했어, 내가 알기로는. 그래서 하드캐리를 한 거야. 근데 아군에서도 하드캐리하고 적군에서도 하드캐리를 하면서 이제 이 선수가 누구냐 대체, 오벨리스크가 누구냐 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았었습니다. 근데 알고 보니까
방송에서 봤었던 어떤 사람과 너무 플레이가 비슷해. 막상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스택 선수가 나중에 아 오벨리스크 사실 나였다 라고 이제 방송에서 본인의 부캐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핵처럼 보일 만큼의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지금까지 좀 상승세를 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 비전 스트라이커즈 글로우 선수가 은퇴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반응 속도가 좀 젊은 선수들한테 못 따라간다 라고 말해주셨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30대의 희망이었지 않나. 아 30대 희망이 벌써 떠나간다니 슬픈 마음이 앞서네요. 하지만 또 발로란트에서 빛났던 선수로 기억될 예정이니까 또 글로우 선수가 뭐 코치나 감독으로도 나중에 활동할 수 있는 거니까 글로우 선수의 앞날도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 팀은 F4Q입니다. 아 사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게 진짜 많은데 4Q 때부터 저와 함께 했었던 제가 감독이었었죠? 팀원들입니다. 사실 스트리머 팀원을 구축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 팀 그냥 발릴 것 같은데?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이 팀은 강했습니다. 일단 비저 스트라이커즈한테 1패를 안겨줬던 팀이 F4Q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프로씬에서 F4Q가 좀 아마추어에서는 성적을 가장 잘 낸 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손호촌 선수를 필두로 오천이를 필두로 만들어진 팀인데 이 정도의 성적이면은 엄청나지 않나. 일단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같이 보시죠. 이게 진짜 아직까지도 두고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 두고두고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장면인데 손호촌 선수의 낙사입니다. 손호촌의 낙사 설치가 되고 나서 손호촌이 날아올랐어요. 근데 알비한테 맞고 피가 빠져가지고 당황했나봐. 스파이스바에 손을 풀더니 바로 낙사했어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VS 선수들이 웃는게 너무 웃겨요. 어? 다 웃고 있어. 두번째는 버니버니의 이야기인데 버니버니 하이라이트인데 근데 버니버니가 어센트에서 진짜 날아가면서 들어가는게 진짜 엄청났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날아가는 와중에 웃기게 죽은 장면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. 아니 이게 본인도 잘 예측하지 못했을 거야. 갑자기 거기에 여진이 나와가지고 날아가는 타이밍이 그 터져서 죽는다?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하지. 예, 이번 발로란트 1주년에서는 팀을 또 빼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후회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섯 번째 주자는 루턴입니다. 아,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로 떠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. 아, 루턴이 올라가서 한국의 위상을 빛낼 수 있을지. 아, 그리고 한국의 FPS 되게 약하다라는 평이 정말 많았었는데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지 사람들이 진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. 아니나 다를까 3위라는 준수한 성적,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돌아온 게 좀 레전드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특히나 이제 명경기였던 게 이제 버전1과의 경기였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버전1이 북미 2위 팀입니다 여러분들. 근데 첫 번째 세트를 지고 나서 두 번째 어센트 세트 때 역전을 하는데 일단 이것도 명장면이었어. 라키아 선수가 뛰쳐내리면서 상대방을 두 명을 잡아내고 그리고 스플릿으로 넘어갑니다. 근데 스플릿 레전드 게 뭐냐면 이미 연장전까지 가요. 솔직히 말해서 이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6대6 상황에서 상대방 조합이 세이지, 그리고 아스트라, 아이퍼, 킬조이야. 우리가 수비할 때 적어도 10락까지는 따랐어야 되는데 6대6 상황에서 전반 전후반이 바뀌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상대방이 수비로 갔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든 역전 라운드까지 끌고 가가지고 13대12까지 끌고 가서 상대방을 잡는 이 장면들은 진짜 손에 꼽을 장면이지 않았나. 이때 라키아 선수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영상을 다시 보는 걸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라키아 선수도 진짜 이걸 어떻게 이겼냐 우리가 상대방 조합 자체가 올 수비 조합이었는데 우리가 이거 무조건 지는 거였는데 어떻게 이겼나 라고 말할 정도로 레전드였던 이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때 당시 어정원 잡을 때 한국 채팅창이요 진짜 거의 2002 월드컵 보는 줄 알았어요. 와 하고 올라오는데 지금도 막 소름 돋는데 손등에 소름 쫙 돋는 거 뭔지 아죠? 팔등에. 그래서 마스터즈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던 루턴이 봤을 때는 이번 발로란트 1주년에 마지막이 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이렇게 발로란트 1주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발로란트 1주년의 주제 중 어떤 주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궁금하네요. 발로란트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투표 중이니까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
그리고 진행되는 유튜브 이벤트로는 발로란트 1주년을 축하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댓글을 남겨주신 20분께 발로란트에 사용할 수 있는 총기 장식을 선물로 드리니까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발로란트 발픽 1주년 특별편을 진행한 미르다요였고요. 현재 발로란트 영상 제보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많이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